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는 겨울철 김장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이런 이웃들을 위해 지역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김장을 담갔습니다. 그 훈훈한 이웃사랑의 현장을 이인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동을 지나 서울 기온이 영하로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 평화의 광장에는 초겨울 쌀쌀함이 무색할 만큼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예쁜 선홍색 김치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 속을 쏙쏙 저미는 손길도, 김치를 상자에 담아 옮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김치 상자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은 한없이 넉넉해집니다. 이곳에서 김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마포구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축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외국에서 시집와 처음 김치를 담가보는 며느리도, 우리나라를 찾았다 문화체험차 참가한 관광객들도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잡수는 분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분들도 행복한 마음이고 또 전달하는 것도 행복한 마음이죠. 김장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김치 맛있어서 건강에 좋고. 이날 김장 나눔 축제에는 마포구 교회 50곳이 참여해 세대당 10kg, 1,800상자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잘 포장된 김치는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6천만 원은 모두 지역교회들이 십시일반 모금했습니다. 각 동별로 전부 다 배분이 되어지고 각 동에서 그 불우한 이웃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다 배분이 될 예정입니다. 김장을 마친 후 김치 상자를 든 봉사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봉사자들이 찾은 곳은 일을 하다 몸을 다쳐 2급 장애 등급을 받은 할아버지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살고 있는 가정. 김치를 담기 어려운 노부부에게 김장김치는 여간 반가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 안부를 묻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입니다. 굉장히 좋죠. 목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이거 떨어질 때 되면 진짜 고민이에요. 마포구 교회들은 더 많은 지역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웃들을 섬길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옷깃을 저미게 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어 올해 겨울이 한없이 춥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